안녕하세요. 내 집정난 TV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2개동으로 되어 있는 신축 빌라 세대고요. 총 12세대로 1층 자주식으로 세대당 주차 100% 가능한 현장입니다. 현재 고객님 조건만 맞으시면 무입주도 충분히 가능한 현장이기 때문에 적은 실입주 금액으로 내 집정만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 여기 꼭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위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삼송역에서 도보 3분이면 오실 수 있는 초역세 권이고요. 도보 8분이면 스타필드 이용 가능하시고요. 인근에 다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권도 아주 좋은 현장입니다. 사이즈도 정말 좋고 앞쪽으로 막힘 없는 세대에 기준층은 단두 세대 남아 있고요. 복층 세대도 있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편하게 살펴보실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거실이고요. 거실 앞톨과 앞톨 간격 사이가 정말 넓습니다. 4,500 이상 나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충분히 넓은 거실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앞톨 양쪽 모두 다 벽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한 모습이고요. 샤시도 KCC 제품으로 정말 고급스러운 자재로 충분히 다 시공한 현장입니다.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LED 등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저층임에도 불구하고 앞쪽으로 막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개방감 너무 좋고 들어왔을 때 정말 밝은 듯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는 현장이고 여기는 현재 첫 분양가보다 약 6천만 원 정도 인하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 충분히 무입주도 가능한 현장입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정도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무입주도 가능한 현장이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주방 모습 보실게요. 주방,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이 정말 넓게 잘 빠졌고요. 우선 인덕션이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고 위에 보시면 대형 후드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 자체가 넓게 잘 빠졌기 때문에 요리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주방인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주방창도 크게 나져 있고요. 사각볼로 대형 싱크볼 들어가 있네요. 위아래 상하부창도 정말 큼직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납 걱정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광파오븐 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그 옆쪽으로 밥통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식기세척기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 자리 보시면 비스포크 냉장고 3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방 정말 넓게 잘 빠졌기 때문에 정말 요리하실 때 편안하게 요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주방과 거실이 이렇게 시원시원한 구조로 잘 빠진 현장이고요. 여기는 삼송역에서 도보 3분이면 오실 수 있는 초역세권에 들어와 있는 현장입니다. 안방 모습 보실게요. 안방 들어가는 길목이고요. 들어오자마자 오른쪽 편에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는 티테이블 놓고 꾸며놨지만 이쪽으로 화장대 같은 거 놓고 사용하셔도 참 좋으실 것 같고요. 부부 욕실부터 보실게요. 욕실 위에 보시면 환기창 들어가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와 있고요. 코너 선반 들어가 있네요. 부부 욕실도 넉넉하게 나왔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안방 모습입니다.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창이 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버티컬로 가려져 있지만 양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 정말 걱정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즈도 넉넉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큰 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나는 붙박이장 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열자장 충분히 짜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바로 옆쪽으로 두 번째 방이고요. 두 번째 방도 사이즈 너무 좋고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용도실 같이 있는 방이기 때문에 옷방으로 사용하시기에도 정말 충분히 넓은 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지금처럼 자녀분 방으로 꾸미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 밑에 쪽 수전, 그 옆쪽으로도 수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 설치하시고도 여유분으로 수전 사용하시기 편리하고요. 사이즈도 넓게 잘 빠졌기 때문에 물건 보관하시기에도 정말 편리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사이즈도 정말 좋고요. 스타필드도 도보 8분이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생활권도 좋고요. 조금만 나가시면 편의시설이 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상권도 너무 좋습니다.
이제 여기가 세 번째 방이고요. 여기 자녀분 방으로 주시면 딱 좋으실 것 같고요. 아니시면 서재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방마다 사이즈 정말 넓게 잘 나왔기 때문에 큰 방 선호하신다 하시는 분들 여기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창도 크게 낮아 있는 현장입니다. 이제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전실 옆쪽에 메인 욕실이고요. 메인 욕실에는 욕조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욕조 선호하시는 분들 여기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분들도 욕조 필수 조건이잖아요. 그리고 정면으로 보시면 젠다이 선반이랑 대형 수납장. 밑에 쪽으로 보시면 스프레이건도 있기 때문에 청소하실 때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사이즈도 잘 빠졌습니다. 바로 옆쪽으로는 전실 모습이고요. 현재는 중문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입주 시기에 맞춰서 중문 슬라이딩 방식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현관에서 보여드릴게요. 현관에서 본 전실 모습입니다. 이렇게 바닥은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일괄소 등등 그 옆쪽으로 두꺼비집 거울 형태로 센스 있게 시공해놨고요. 왼쪽에 보시면 키 크니 신발장 3칸, 2칸은 전신 거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쪽 띄움 시공 잘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집 내부 전반적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여기는 현재 무입주가 충분히 가능한 현장입니다. 기준층 단 2세대 남아있고요. 층도 있고 테라스 세대도 있으니까 편하게 오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삼성역에서도 도보 3분이면 오실 수 있는 초역세권이고요. 주방 넓은데 선호하시는 분들 여기 꼭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 전화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